오늘은 교회론에서 교회 3표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의 속성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무형교회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자, 무형교회에서 교회의 속성 세 가지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자, 온 지상교회가 우주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형교회의 속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뭐라고 부르나요 그걸? 통일성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과 성별되는 구별되는 것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성 감사합니다. 자,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된 성도가 함께 구성되는 것 공동성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 3대 표지는 유형교회의 면에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지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말하고 유형교회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신자로서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를 두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참교회에 대한 표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지상교회가 바른 교회로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지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단이 일어났을 때 또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렇게 거짓교회,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런 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런 우리 이제 이단이나 이런 종교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지상교회는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른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그래도 그런 완전한 교회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참교회가 교회 표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들로 하여금 이 표지를 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런 타락한 교회나 이단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회의 참된 교회의 3표지, 3대 표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 우리 뭐 항상 모든 게 그렇죠. 콜럼프의 달걀처럼 일단 누가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뭐 간단하고 쉽지만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3표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뭐 너무나 쉽게 당연히 여기고 뭐 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 경향교 같은 개혁주의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나 특히 SFC 때부터는 이렇게 막 철저히 배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일 처음에 이런 것이 없던 시기에 로마 천주교가 득세하던 그런 시기에 참 이런 과연 로마 천주교와는 달리 그리고 타락한 교회 이단에 떠난 교회와는 달리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 명료하게 교회의 3대 표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움으로써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아주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그 첫 번째, 그 3대 표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 그냥 뭐 말씀의 전파, 즉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그런 첫 번째 표지가 됩니다. 성경이 참되고 바르게 선포되는가가 성경이 얼마나 참되고 바르게 선포되는가 하는 것이 참된 교지의 참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목사의 설교가 그 참교회를 좌우하는 표준이 된다는 말이다. 꼭 뭐 목사의 설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의 선포, 교회의 이런 참된 진리의 선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목사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을 참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인가? 첫째로 오직 성경만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참된 선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신구의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가경,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외에 더하지도 덜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만 선포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런 가경이나 외경에 있는 것을 전파할 때는 이미 저주받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장에 기록된 성경의 한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우리 뭐 신학교 설교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참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지만은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가 지어내면 안 되고 성경이 멈출 때는 또 멈추고 성경과 따로 성경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설교자의 경험이나 종교의식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주관성에 빠져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설교자는 오직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한 대언자가 되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에 치우친 그런 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복적 사상으로 흘러도 안 되는 것이고 기복적 사상은 그런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복을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끄집어서 갖다 맞추는 식이니까 결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려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기복적 사상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 전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또한 말씀의 참된 전파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전부라는 것은 신구약 전부를 선포해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정작 설교할 때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신구약 전체를 다 하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 선포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교회사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뭐 사복음서만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구약은 하지 않고 신약만 가지고 우리는 뭐 신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의 말씀 우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신약은 우리 오늘 이제 현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66권 전체를 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주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것이지만 결코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시켜야 되고 우리의 구원, 용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둘 다 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조화있게 균형 잡힌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정말 가장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여기 우리 공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지점이다. 그런데 바로 뭐 그런 의미입니다. 조화가 되는 완벽하게 서로 일치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신의 어떤 전도와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교리와 역사 생활의 동시에 또 조화있게 설교될 때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그 다음 그 교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어떤 영역인 생활이 조화롭게 설교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교리와 생활이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생생의 본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교회사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화롭게 설교할 때 성경 전부가
설교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교리만 가르치면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죠. 또 그런 교리의 바탕 없이 그냥 생활에 적용만 가지게 되면은 그 선포하는 진리 자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교리에 입각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조화되는 것이 성경 전부를 설교하는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찬성과 피한성을 동시에 설교하는 것이다. 찬과 피한이라는 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찬이라는 단어나 피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아, 예, 모르는 분은 제가 알겠고, 아시는 분 계시느냐고요.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 보는 단어라서 구글 사전을 찾아봤더니, 찬, 피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막 불교 용어 같은데 찬은 생사 고통이 있는 세계 즉 이 현실을 가리키고 피안은 이승의 번뇌를 해탈한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과 피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금세와 내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람직한 설교는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 금세와 내세가 동시로 설교되어야 된다. 이것도 아주 맞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설교는 어떤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세라는 희망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설교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천당 갈 것이니까 하고 거기만 집중하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답게 어떻게 사는 데서는 또 이렇게 덮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음과 피한 금세와 내세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요점을 말하자면 성경 전부를 설교한 실상 예수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하는 종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기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용 연구에 가서 교회의 3대 표지가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관련을 보십시다. 채워보십시다. 설상교회가 분명히 하나 된 동안에는 참교회에 대한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단이 일어났을 때 참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표지 필요성을 인식은 이미 초대교회 때 나타났고 종교개혁 시대에 보다 강하게 되었다. 이유는 지상의 유형교회는 전수적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진리에 선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다가갈 수도 있겠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은 종교역자들이 만들게 된 아주 그 중대한 그런 동기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의 표준을 주셨고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3대 그 교회 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3대 표지 중 말씀의 전파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자, 맞는 것은 동그라미 표, 틀린 것은 X. 자, OX. 예. 말씀의 참된 전파는 오직 성경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 전부를 선포하는 것이다. 오. 오직 성경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의 기록된 성경 한둘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 오직 성경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경험을 성대에 숨겨지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X. 그것만은 아니죠. 그죠? 성경 전부를 선포하는 것은 성경 66과 각경 외경 모두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다. X. 성경 전부를 설교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만을 모두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다. X. 사랑 말고 공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 대옥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성경 전부를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 교리 역사 생활을 동시에 조화하게 설교할 때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고 할 수 있다. 오. 바람직한 설교에서는 여기와 저기 오늘과 내일 금세와 내세가 동시로 증거되어야 된다. 어려운 말로 찬우가 피한을 동시에 증거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